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쪽지 시험 다 받으셨을 거예요. 자, 정답 불러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프레시드, 프로시드 모형 중에서 몇 단계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8단계는 맞아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책은 19쪽이고요. 8단계 맞나요? 네, 맞죠. 1단계부터 8단계. 결국, 자, 요게 이제 그 올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문제. 예전에는 이게 프레시드 프로시드가 9단계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2단계를 둘로 나눠놨다. 예전에는 처음엔 그랬다. 그러다가 2, 3단계를 합해서 역학적, 행위적, 환경적 진단 단계로 하나를 묶어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8단계. 그러니까 예전에는 9단계였다가 그 다음에 8단계로 나눠놨다. 8단계로 이렇게 개정이 된 거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8단계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된 게 시험 문제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올해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몇 단계냐 이거죠. 근데 너무 쉽지 않아요? 소인 요인, 강화 요인, 가능 요인. 뭔데? 소가 강화. 그치? 이거 무슨 요인이었었어요? 네. 거기 조직적, 교육적, 조직적 진단 단계 또는 교육적 생탁적 진단 단계였지. 3단계인 답은 3번이에요. 자, 2번입니다. WHO가 제시한 보건행정인 범위요. 제가 그랬잖아요. 보건행정인 범위 외우자. 저 보건행정, 에멀전이 얘기한 거, WHO가 얘기한 거. 저 아니 또 보건행정 WHO가 세부 보건기구이지. WHO 미국, 그다음에 에멀전. 요거 세 개 공통점도 있고 뭐 두 개 공통점, 세 개 공통점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셨다면 답은 2번이겠죠. 그다음에 앤더슨 이거 틀리면 절대로 안 되겠다. 앤더슨이 제시한 3대 수단이요. 보건 행정. 저 보건 법규 또 보건교육 세 개였었죠. 답은 3번. 자, 4번입니다. 건강 믿음 모형이요. HBM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걸릴 감수성을 생각한다. 지각된 민감성, 감수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일종의 심리적인 비용 편익 비교 모형이 뭘까? 잘 모르겠고 3번 볼게요.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의 심각성을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자, 주관적으로 심각성을 판단하는 게 뭐예요? 지각된 심각성이죠. 확실히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올바른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건강에게 나타나는데 이거 단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식, 태도, 행위, 뭐예요? 지태, 행위지. KAP 모형이죠. 결국 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2번이 맞다는 거지? 일종의 심리적인 비용 편익 비교 모형이래. 보세요. 그랬잖아요.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그리고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그래서 유익성이 많으면 그 행위를 할 거고 장애성이 많으면 그 일을 안 할 거고 비용 편익이잖아요. 그리고 지각된 있잖아요. 심리적인 거잖아. 그래서 심리적인 비용 편익 비교 모형 맞습니다. 답은 4번인 거고. 그 다음에 5번이에요.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통해서 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건행정이라고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보건행정은 공중보건의 원리를 공공기관이 행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행정조직을 통해서 행하는 일련의 과정 맞습니다. 이라고 정의할 때 내포된 특징으로 가정 옳지 못한 거. 보건행정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에 중점을 둔다. 네, 맞아요. 그게 공중보건의 목적이었거든요. 자,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해야 된다. 왜? 대상이 지역사회 주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는 거 맞아요.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관장한다고요? 누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관장해요? 공공기관이. 그렇죠? 여기서는 행정조직을 통해서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죠. 틀린 거지. 자, 보건사업의 기획, 집행, 통제를 통해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네, 맞아요. 우리 보건사업의 기획, 집행, 통제가 뭐였었는데 그게 보건행정이잖아요. 결국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건행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봐서 같은 말이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 맞아요.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굴리기 제시한 포스콜브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C가 없잖아요. 통제. 통제는 어디 있었는데 파이올에 PO CCC 있었잖아요. 답은 3번. 자, 7번입니다. 관리 과정을 기획, 조직, 지휘, 통제로 구분할 때 기획이 P, 조직이 S,
G, D, 통제 C, P, S, D, C? 뭐, 아, 그런 거 굳이 알 필요 없다. 하여튼 이렇게 네 개로 통 분류했을 때 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올래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야 하는 과정을 설정한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문제점을 파악한다. 실현 가능성, 형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대안을 평가하고 경제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해서 최종 대안을 선택한다. 느낌이 오세요? 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결정한대. 그 목표를 설정